개망초는 여러분 너무나 일반 사람 딱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망초나 일반 사람이 보시는 개망초 차이가 뭐죠? 화식을 지금 그려내야 되거든. 아이씨, K, C, H, 이걸 그려낸다. 이 K시 이제 그거 전체적인 꽃받침. 그러니까 여기서 X란 뜻은 꽃받침이 10개에서 20개란 뜻이에요. 만일에 AX 쓰면 이거 뭐예요? 수술. 수술이 10개에서 20개. 이 말이죠, 그죠? 네. 자. 자. 그럼 20개가 넘을 때 무한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21부터. 응? 이해됐죠? 네. 어. 가짜 꽂히고, 그러다가 꽂히면, 요 가틀 있잖아. 가틀 요게 꽃받침이야. 왜 꽃받침이 초록색으로 안 보일까? 안에 있기 때문에 광합성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꽃은 꽃받침이 제일 외곽에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광합성 못해요. 초록색이 튀게 돼요. 이 꽃받침의 역할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안쪽에 묻혀있잖아, 수사가 때문에. 그러니까 옆녹지를 가질 수가 없지. 우리가 화식을 그릴 때 이거는 정중앙에 포인트를 그러니까 암술일 수밖에 없다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수술이고, 그죠? 그 다음에 꽃잎이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개망초의 꽃을 봤을 때 여기에 노란 주둥이를 갖고 있는 게 암술이었잖아. 그 수술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꽃잎까지는 봤다, 그죠? 네. 꽃잎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타나는 것은 저게 이게 꽃받침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게 뭐라 했죠, 아까 전에? 아까 나한테 뭐라 했죠? 가털. 가털은 어디서 왔지? 그럼 꽃잎이 없는 건가? 아, 꽃받침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진짜 설상화 아닌 관상화 하는 거죠? 안에 있잖아, 안에. 보이되어 있잖아. 보이되어 있으니까 초록색을 엽록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엽록소의 기능을, 꽃받침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게 이 가틀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 자리는 꽃받침이 있어야 되는 자리야. 형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기능도 바뀌고. 국화과라 하면, 그래서 좋잖아요. 국화과라 하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꽃받침은 제로가 아니라는 거지. KX라는 것은 10장에서 20장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이 범주를 벗어나면 이미 꽃받침이 국화과가 아닌데야. 만일에 없잖아. 지금처럼, 뭐, 그걸 가틀로 보고 꽃받침은 안 보잖아. 그럼 국화과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지. 이 꽃잎. 꽃잎은 5개가 합생한다고 나왔잖아. 네. 합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튼 5개가 맞던가요? 네. 그리고 이 암술은? 아, 수술은? 수술은 몇 개예요? 수술은 저희 육안으로 확인한 건 4개예요. 뒤쪽은 확인은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암술 때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5개잖아. 네. 5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5개가 아니면 네. 10개야 된다고. 아니면 15개야 돼요. 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원칙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배수밖에 안 되고, 안에 거꾸로 가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폭스 태화되니까. 그러니까 국화과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5의 배수로가 대부분 5로 나타난다 이거야. 10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지금 대는 한 개로 올라왔잖아, 그지? 암술머리는 한 개로 왔잖아? 요 두 개라는 것은, 요, 암술머리 두 개요?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치? 아, 그래요? 그럼 뭐 두 개로 나타나고, 머리 두 개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원래는 두 개로 보고 가로가 되면 맞는 거라. 이게 이제 두 개 가로 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요 암술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있으면 요 자방이 있잖아. 요게는 이제 미시가 있고 그죠? 요게 요렇게 해서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합생 붙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걸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건 뭐죠? 태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태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로 세로로 잘라보면 이 태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얘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뭐가? 미시가. 미시가 어디에 앉아 알 수 있다고.